이번에는 교재 116페이지에 있는 생배낭의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낭의 원리는 물체에 집중력이 작용을 할 때의 응력 분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조물, 물체에 피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집중력이죠, 집중력.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집중력이 작용하면서부터, 응력이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단면을 자르면, 요 단면에서의 응력 분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응력이 높이 나타나고, 이제 옆으로 가면서 응력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응력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응력 분포죠. 이 점선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는, 평균 응력이죠. 평균 응력. 그러니까 P를 면적, HT로 나눈 건데, P를 HT 면적으로 나눈 건데, 차이가 꽤 많죠, 그죠? 근접한 상황에서는, 이 거리가 가까운 때는. 그래서 거리가 이제 좀더 멀어진 상황을 이제 볼게요. 좀더 멀어지면 분포가 높은 응력이 점점 감소가 되면서 옆으로 이제 분배가 되잖아요, 그죠? 옆으로 분배가 되면서, 평균 수직 응력에 좀더 가까운 형태가 되고, 이게 여기 이제 폭이 지금 h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폭만큼 거리가 떨어졌을 때, 요 h하고, 요 h하고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요 부분,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응력 분포 상태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평균 응력 상태나, 값이나,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배낭의 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응력 상태를 이렇게 볼수 있는 그 거리가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어디서부터다? 이 응력 작용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H라고 봤을 때 그만큼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서부터 실질적인 응력이, 실제 응력이, 평균 수직 응력과 같게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생배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배낭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에 있는 응력 집중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 집중이라는 것은 단면이 급격하게 변할 때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힘 P가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면이 일정하게 가다가 요 부분에서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응력 상태를 찾아보면 응력이 요 부분 단면이 급격하게 변하는 요 부분에서 요 모서리 부분에서 응력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그마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의 단면적이 A고 여기의 단면적이 A라고 그랬을 때 시그마 에버리지는 이 A분의 P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점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응력 집중에 의해서 그 평균 응력보다 큰 어떤 응력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응력 집중. 뭐에 의해서요? 단면의 급격한 변화.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실험에 의한 표, 실험 결과를 이제 표로 그려본 건데요. 이러한 어떤 같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밑에 X축에 해당하는 것이 D분의 R입니다. D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요거죠. D라는 것이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네요.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를 더하면은 D가 되죠. 그죠? D. 그 다음에 R은 요 구멍의 직경이 아니라 반지름. 구멍의 반지름. 그래서 그 비율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K라는 것은 응력 집중 계수라고 합니다. 응력 집중 계수. 그래서 K는 뭘 의미를 하냐면, K는 시그마 에버리지 분의 시그마 맥스예요. 예. 이게 이제 최대 응력 을 평균 응력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D분의 R이 0.45, 그죠? 0.45다 그러면 2.2가 되잖아요. 이렇게 0.45일 때. 그럼 K가 K가 0. D분의 R이 0.45, 그죠? 0.45일 때 K가 2.2니까 이는 시그마 에버리지 시그마 맥스가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 시그마 맥스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 맥스는 2.2의 시그마 에버리지. 그래서 표를 이렇게 활용하면 최대 응력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측을 할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계도 할수 있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 요번에는 요런 케이스예요. 인장력 P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요번엔 바깥쪽에서 이제 단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깥쪽에서. 그래서 이때는 바깥쪽의 단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는 d분의 r인데 여기는 d는 요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R은 요 반경을, 요 곡선의 반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K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응력 집중 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D분의 R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요 곡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곡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 각각의 곡선들은 뭘 의미하냐면, D분의 D. 그래서 D는 요 길이, 그 다음에 라지 D는 이큰 길이가 되겠죠. 예. 그 비율에 따라서 이 곡선을 어느 곡선을 선택을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가 1.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분의 R이, 이게 얼마죠? 0.1이라고 하면, K는
1.6이 되죠. 그래서 K가 1.6이라는 건 뭐죠? 결국에는 시그마 맥스라는 게 1.6배의 시그마 에버리지라는 얘기죠. 평균 응력의 1.6배를 곱하면, 1.6을 곱하면 최대 응력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응력 집중이 발생할 때 최대 응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교재 119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19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먼저 두께는 10mm이고 시그마 얼라우블 허용 응력은 140 메가파스칼입니다. 이때 최대 축하중 P는 어디까지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그마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시그마 에버리지를 계산하는데 이때 뭘 활용할 거냐면 시그마 맥스라는 것이 140보다 작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140 메가 파스칼. 그래서 요게 시그마 올라오블이죠. 그래서 최대 응력이 요걸 넘어가면 허용 응력을 넘어가면 이제 파괴가 된다는 얘기니까 시그마 올라오블 허용 응력보다 작게끔 만드는 조건으로 이제 시그마 에버리지를 이제 찾고 시그마 에버리지는 결국에는 요거니까 A분의 P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P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먼저 시그마 맥스를 계산하는 그 과정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D분의 R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D는 24,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 다음에 반경은 구멍의 반경은 10.8이라서 이게 0.45가 나옵니다. 그래서 0.45로부터 K값을 찾으면 2.2가 돼요. 그래서 K라는 것 의미는 K는 시그마 에버리지 시그마 맥스니까 여기서부터 시그마 에버리지라는 것은 K분의 시그마 맥스죠. 근데 시그마 맥스가 허용력보다는 작아져야 되니까 최대가 시그마 얼라우블이죠. 예, 얼라우블을 최대값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K값은 2.2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면 140 나누기 2.2가 돼서 63.6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예, 평균 응력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P값은 평균 응력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는 거니까 63.6 메가파스칼에다가 단면적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두 개를 합한 것은 24고 두께는 10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로 7 2로 273 뉴턴이 되고 이거는 15.273 킬로뉴턴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예. 유형은 똑같은데 형태만 이제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10mm고
그 다음에 허용력은 140메가파스칼이고, 최대 축항중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앞에 문제하고 유형은 똑같고, 이제 형태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d분의 d를 계산합니다. d분의 d 하면 d가 여기서 50이죠. 50분의 d가 라지 d, 라지 d가 100이죠. 이게 2.6. 그 다음에 d분의 r, d분의 r은 50분의 r이 9니까 계산을 해보면 0.18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이두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k 값을 계산을 하면 찾으면 그래서 찾으면 2.0이 나옵니다. 자, 아까하고 같이 K는 시그마 에버리지의 시그마 맥스니까 시그마 에버리지라는 것은 K분의 시그마 맥스가 되고 요거는 2.0분의 시그마 얼라우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분의 140에서 70 메가파스칼이 평균 수직 응력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그마 에버리지 곱하기 A니까 이거는 70 곱하기 A를 50, 그죠? 50 곱하기 10 해서 3 뉴턴이 나오고 이거는 35kN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133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4번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최대 축하중 P를 이제 계산하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지점으로 고정단으로 돼 있고 여기에 P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력으로 같은 P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재를 P가 이제 당기고 있는 인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얼라우블 허용 응력이 200 메가파스칼일 때 여기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축하중은 얼마일까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멍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요 부분을 여기를 잘라서 이걸 1번 섹션, 그다음 여기를 잘라서 2번 섹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 기준으로 해서 P를 구하고 Pmax를 구하고 2번 기준으로 해서 Pmax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인 P는 뭐가 되냐면 둘 중에 큰게 돼야 될까요? 작은 게 돼야 될까요? 둘 중에 이제 작은 게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Pmax 1번하고 Pmax 2번 중에서 미니멈을 찾으면 거기에 이제 P를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1번 기준으로 최대 허용 축하중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기준 최대 허용 축하중. 자, 먼저 D분의 R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50 빼기 10이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니까 50 빼기 10분의 R이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0.125가 되고 이걸 표에서 이제 찾아보면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K는
2.65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시그마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보면 정의에 의해서 K분의 시그마 맥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거는 2.65분의 시그마 맥스가 시그마 얼러브라고 아무리 커도 시그마 맥스가 아무리 커도 시그마 얼러블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얼러블 허용 수직 응력 200을 집어넣으면 에버리지는 75.5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P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에버리지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거죠. 면적이 지금 폭은 아까 40 계산을 했고 두께는 10이죠. 해서 75.5 요거 75.5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30200 뉴턴이 나왔고 요거는 30.2 킬로뉴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준의 최대 허용 축하중은 30.2예요. 그 다음에 2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번 기준. 최대 허용 축하중. 마찬가지로 이제 D분의 R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50 빼기 20분의 10은 30분의 10이 돼서 0.333. 그리고 찾아보면 K는 약2.32 정도가 되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시그마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면 2.32분의 시그마 맥스가 시그마 허용 수직 응력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86.2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P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AVE 곱하기 이때는 이제 면적이 3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86.2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계산을 하면 2586 뉴턴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5.8 킬로 뉴턴이 됩니다.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P는 최종적인 P는 결국 미니멈 아까 나왔던 30.2하고 그 다음에 25.8 아 25.9네요. 예. 8이 아니라 25.9가 나옵니다. 해서 요거는 25.9 킬로 뉴턴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겠습니다.